오늘은 미국은 기술주, 그리고 유럽은 명품주에 대한 부분에서 좀 더 안으로 들어가서 핵심적인 내용들을 한번 공부를 해 봤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의 빨간 주식입니다. 자, 오늘 주식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로 일단은 소비 관련주를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저희가 이제 3월 31일자 유튜브 영상을 통해 가지고 바로 이 중국 소비가 늘어나면서 현재 전반적인 화장품 업종이라든지 또는 백화점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움직임이 긍정적으로 보이고 있다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화장품 관련주들이 좋은 모습을 보였던 것처럼 이번에는 2탄으로 현재 저한테 조금 더 투자적인 아이디어를 줬던 부분 자체를 생각을 해보니까 요 뉴스였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같이 보면서 우리가 여기에 따른 관련주는 어떤 게 있을까 한번 같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루비통을 입은 남자를 잡아라 라는 제목의 뉴스 기사였는데 명품 남성복 매장을 늘리는 백화점이다 라고 했고 현대백화점이 현재 루비통 멘즈를 연다라는 소식, 그리고 현대백화점이 6월 이제 압구정 본점 4층에 매장을 개장한다 라는 내용이 있었고 그 밑에 이제 보시면 현대백화점이 뭐 명품적이 늘고 있다라는 얘기들, 그리고 지난해 하반기부터 매출은 2019년 하반기 대비 14.4%가 증가를 했다. 특히 30-40대 남성 고객 매출이 약 100%가 급증했다라는 거예요. 그 밑에 갤러리 백화점도 남성 명품 매출이 전년 대비 18% 늘었다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여성에 대한 매출 신장률 지금 9% 정도 늘었는데 남성들이 그만큼 소비 계층이 상당히 증가했다는 내용의 부분이었습니다. 우리가 뭐 소위 요즘 우스갯소리로 20대하고 30대는 집은 없어도 차는 있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그만큼 이제 카푸어가 많은 그런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데요. 그만큼 이제 우리가 사치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명품에 대한 부분 자체가 지금 이런 코로나에 대한 보복 소비에서 직접적인 좀 수혜를 받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실제로 우리가 최근 백화점에 가면 뭐 샤넬 매장 같은 데 들어가려면 한 3시간에 4시간 정도 기다려야 됩니다. 그 정도로 뭐랄까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좀 사치품에 대해서 지금 상당한 보복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적으로도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뒤에는 루비통을 들고 람보르기니를 타고 코로나 불황 아니다, 럭셔리는 호황이다 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자, 자동차 시장에서도 고가 수입차를 찾는 소비자들 발길이 몰려 신기록을 세웠다. 이건 4월자 뉴스인데요. 수입차 판매량은 약 27만 4,859대로 역대 최다 판매를 기록했다. 자, 초고가 수입차 판매량도 증가세를 두드려졌다. 자, 그 얘기 나오고요. 마찬가지로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도 불구하고 총 7,430대를 팔아 역대 2위 판매 기록을 세웠다. 이 중 국내 시장 판매는 약 303대가 팔렸다라고 했습니다. 뭐 루비통의 명품에도 상당한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고 마찬가지로 자동차 시장에서도 수입차에 대한 판매가 엄청나게 이루어지고 있죠. 실제로 이번 달에 벤츠와 BMW 같은 경우에 입항에 대한 건수가 전월 대비해서도 약 2배 가까이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그만큼에 대한 우리가 이제 보복 소비 자체가 어떻게 보면 어느 한쪽에 사치품이라든지 또는 명품이라든지 또는 수입차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는 폭발적으로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것은 결국 소비에 대한 양극화가 불러온 현상이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소비는 상당 부분 양극화가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중산층 자체가 줄어들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복 소비가 늘어난다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전반적인 소비가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양극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빈익빈 부익부가 되어버린 거예요. 잘 사는 상위층에서는 오히려 더욱더 명품이라든지 또는 수입차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보복 소비가 가열된 양상이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빈층 같은 경우에는 또 그만큼 뭐랄까 이제 필수적인 소비만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또 연출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양극화로 봤을 때 우리가 우리나라뿐만에 대한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결국에는 이 명품주에 대한 키워드, 우리가 미국에는 기술주가 있고 유럽에는 명품주가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기에도 두 가지 키워드가 저는 존재한다고 봐요. 그래서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보는데, 우선 명품주에 대한 두 가지 키워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가 중국, 하나가 온라인이라는 부분이라고 보고요. 중국이라는 부분 자체는 그만큼 중국에서 명품 소비는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더 많이 이루어집니다. 여기가 샤넬 매장에서 지난주 중국 내 샤넬 매장입니다. 상당한 사람들이 몰려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하지만 다들 마스크는 끼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백화점에서에 대한 이런 명품주에 대한 인기는 여전하다고 봐야 되는 거고, 또 이런 명품주에 대해서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직접적인 구매를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제 온라인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가지고 명품들도 대부분 다 온라인 마켓을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루이비통이라든지 구찌라든지 버버리도 마찬가지, 프라다 뭐 이런 매장들도 다 인터넷으로 온라인 마켓을 운영하고 있고, 자 샤넬도 가방 종류는 온라인 판매를 하고 있지 않지만 화장품 종류는 온라인 판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런 온라인 시장 자체가 확대됨에 따라 가지고 명품을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좀 더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예전에는 사실 우리가 제가 어렸을 적만 하더라도 슬리퍼 신고 명품 매장에 들어가는 것이 좀 부끄러웠던 그런 시기도 있었는데, 뭐 온라인이는 좀 더 편하게 우리가 또 구매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만큼에 대해서 명품이라는 것이 좀 더 친숙하게 다가오는 부분 아닌가 그렇게 좀 보는 거고요. 이것이 바로 중국이라는 키워드 자체가 어느 정도에 대한 영향을 주느냐인데, 우리가 2019년도에 명품 관련 종목군들이 상당 부분 상승세를 보였거든요. 자 루비통이라든지 또는 에르메스, 그리고 케린, 크리스탄 디올, 그리고 몽클레르 같은 경우에도 이 중국에 대한 소비가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가지고 전년 대비해서 27% 뭐 23% 가까이가 성장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3월 31일날 봤던 영상에서 중요한 그림 한 개가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바로 이 연령별 트렌드거든요. 중국이 현재 가장 많은 소비를 하는 계층이 바로 30대와 20대입니다. 이 소비계층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런 명품에 대한 메이커들을 알고 있고, 그리고 그런 명품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 계층이에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20대, 30대가 카푸어는 있어도, 집은 없는 사람은 있어도 차는 없는 사람이 없다고 얘기할 정도로 어느 정도는 이런 사치적인 부분 자체에서 좀 더 구매 욕구가 생기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무리를 해서라도 수입차를 타는 20대, 30대 많다는 거죠. 그것은 중국은 더욱더 심하다는 거고요. 이런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한동안은 이런 보복 소비는 극단적인 부분에서 훨씬 더 많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관련주들을 한번 뽑았는데, 일단은 우리가 이 수입차 관련으로 본다면 크게 세 군데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효성, 그리고 도이치모터스는 제가 일전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던 기업들이고, 도이치모터스는 지난주에 공격을 해서 오늘도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효성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벤츠 딜러사로 유명하죠. 그래서 거기에서 효성이 자회사들, 뭐 효성화학이라든지 효성첨단 소재에 대한 주가도 지금 현재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마찬가지로 이런 수입차에 대한 판매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이 도이치모터스 같은 경우 또는 코론 글로벌은 또 BMW 딜러사이기도 합니다. 코론 글로벌에 대한 매출의 약 40%가 바로 이 수입차 판매에서 이루어지고, 나머지 50%가 바로 건설 분야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주가에 대한 변화 가능성 좀 높게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합니다. 앞서서 이제 인터넷 결제 시장도 늘어나고 있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명품에 대한 매출 자체가 늘어나면서 거기에 따라서 NH는 한국사이버결제, KG니시스, 다날, KG모빌리언스라든지 이런 인터넷 결제 업체들에 대한 주가도 재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간이거든요. 여기에 안 적히더라고 안 보는 게 아니고요. 이런 인터넷 결제 서비스 관련해서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좀 더 관심 있게 봐야 된다. 그만큼 보복 소비가 좀 더 극단적인 부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자라는 말씀도 드리겠고,
그리고 백화점 관련주도 또 보셔야겠죠. 우리가 이 백화점 관련주들이 현재 상당한 바닥권력에 대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업황이 부진함에 따라 가지고 주가는 많이 빠져왔었는데, 이런 백화점에 대한 매출 자체가 상당 부분 현재는 다시 한 번 더 체감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들이 보이고 있다는 거죠. 이런 보복 수비에 대한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시장이나 마트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는 이 백화점 매출 자체가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는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백화점 관련주들도 꼭 챙겨보자. 현대백화점이나 신세계, 대구백화점, 광주신세계, 베누지 같은 기업들은 다시 한 번 더 눈여겨보는 전략으로. 신세계 같은 경우 신세계, 또 신세계 인터내셔널도 또 아울렛 쇼핑몰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까지도 꼭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미국은 기술주, 그리고 유럽은 명품주에 대한 부분에서 좀 더 안으로 들어가서 핵심적인 내용들을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여기 있다는 관련주들도 꼭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